자, 그 다음에, 이거 벌은 못 봐주고, 벌침의 구조는 벌침인, 이렇게 그 침이 이게 딱딱합니다. 침 끝에 봉독주머니가 달려있죠, 보면은. 그 요거는 600배로 활용한 건데, 요 600배부터 나타납니다. 요 양쪽에 보면은 가시 같은 게 일곱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이쪽에도 일곱.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역구모라고 그러면 역구모. 그래서 벌이 사람을 제대로 쏘았을 때, 침이 피부에 박히는 이유가 직절하게 되면 이 역구멍 가시 같은 게그 직절하면 세 개, 네 개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네개 들어가 보면은 이 역구멍이 피부 근육 조직에 걸려서 침이 빠지질 않죠. 그래서 침을 사람 몸에 베개 놓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생 말벌, 이 야생 말벌은 이 꿀벌하고 달라서 꿀벌은 양쪽인데 야생 말벌은 한쪽만 있습니다. 한쪽만. 한쪽만 있기 때문에 한쪽만 가지고는 이 우리 피부를 쏘았을 때 피부 근육 쪽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말벌은 한 마리가 사람을 여러 번 공격을 할수 있지만은 벌은 이 역구모 때문에 한 번밖에 살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역구모가 응석해 보이죠. 또 맥이 주디까지 벌침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역구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벌을 발침을 해서 인체 시술할 때는 절대적으로 요거 역구모 2개 이상 피부에 들어가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2개를 딱 찔러도 빼보면 약간 피부에 걸리는 그런 그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는 좀 생략을 봉독 이거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봉침의 작용은 물리적 작용과 화학적 작용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물리적 작용은 인체의 봉침 자체는 마비된 신경을 부활시켜서 신경 및 세포의 자극 작용을 하고 발열에는 온열 작용 및 최대한 가려움 증상입니다. 이거는 것이 이거는 이상 반응이 아니고 물리적 작용이다. 그냥 화학적 작용은 봉독의 효능에 대한 작용이죠. 살균 작용, 진통 작용, 용혈 작용, 혈관 확장 작용, 혈압 강화 작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혈압, 저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율신경 조절하는 기타 작용. 여기서 보면은 진통 작용이 살균 작용. 웬만한 균을 죽여버리니까 상처를 빨리 낫게 되고 진통 그러니까 또 진통 작용도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 용혈 작용. 이 우리가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합시다. 멍이. 눈이 멍이 들었으면은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최소한 열흘은 지나야 돼. 무슨 뭐 계란을 가지고 마사라지든 병원에 가든 뭐든 열흘은 지나야만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벌침을 발침해서 그 멍든 자를 쭉 이렇게 산자를 하면은 환자가 거울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멍든 이것이 차차차차 엷어지는 거를 본인도 느끼실 정도로. 그래서 하루만 하면, 한 번만 딱 작용해주면 그 다음날 되면은 거의가 멍든 자국이 없어질 정도로 이 용혈 작용이 굉장히 봉독에는 강하다. 그래서 벌의 이제 독의 성분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벌의 소이면은 뭐 가렵고 뭐그 어떤 붓고 하는 거는 전부 2% 밖에는 아파민 여기입니다. 아파민. 요 성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보면. 그리고 여기 있는 50% 이 멜리틴은 우리 사람 내에서도 멜리틴이 성분이 분비가 됩니다. 멜리틴 성분이 많으면 천재가 되고 잘못하면 바보가 됩니다. 이것이 봉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령의 벌들이 출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벌의 독성이 봉독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꿀벌이 20일 만에 딱 출방을 해서 6일이 딱될 때까지는 이 0.103mg에서 이거는 봉침 사용으로 불가능합니다. 침이 연해서 시침이 되질 않죠, 보면. 최소한도 11일 이후부터 이렇게 쭉 되는데 25일,
이건 뭐를 말하냐면 25일 이후는 봉독선의 세포태화로 봉독생선이 딱 중단되어 버립니다. 벌레들이 봉독을 생성하는 기간은 출방해서 25일까지만 생성이 되고 25일이 지나면은 딱 차단된다. 그 이상 봉독이 생성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정상 사료나 설탕을 먹인 거나 또 거의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벌이 25일경에 최대 봉독량이 딱 돼가지고 그때부터 생성했는데 25일 때 봉독량을 가상해서 10이라는 숫자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벌들이 하나를 사용했다면 9가 남고 7개를 사용하면 300밖에 안 남을 겁니다. 이건 뭐냐 말하면은 이 저 봉독량이 이렇게 많이 사용한 이 적은 가지고 봉침 시술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별로 환자가 느끼질 못합니다. 이 많은 거 이거를 보면은 아예 느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벌마다 봉독을 가지고 있는 양은 벌마다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벌을 뭐 충격을 받으면 깜짝 놀랄 때 봉독을 분비를 하죠. 우리가 봉독 생산할 때 입구에다가 가는 전류를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전류가 몸에 감전되니까 깜짝 놀라서 봉독을 분비를 하면은 그걸 이제 끌고서 채취하는 게 봉독인데, 그래서 환자를 시술할 때 옛날에는 뭐 어선병에는 벌 5마리, 뭐 어린 2마리, 벌의 마리수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빼서 딱 환자한테 시술했을 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어떠냐? 아이고 뭐 별로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어떠냐? 이런 이 봉독량이 아주 소진을 많이 해서 이런 벌이다 이런 벌. 그럼 이런 벌인데 봉독약이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 군데 쭉 산자하면은 별로 효과 없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한 자리에 핵심되는 한 자리에 딱 지침을 꽂아 놔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빼서 보니까 아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아이고 아프다 그러고, 아 이거는 봉독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아파도 좀 참았고 꽂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걸 여러 군데 분산해서 이렇게 이제 시술을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술이 피시술의 통증 감도를 숙지하면서 시술할 필요가 있다. 봉침용 꿀벌 관리 사항에서 생략하고 봉침 시술법은 우리가 봉침을 시술을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직자침법, 발침단자법, 발침산자법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보면 여기 빠졌네요. 발침순경산자법 하나 적어놓으세요. 발침 요 3번에다가 발침순경산자법. 자 그러면은 직자침법은 뭐 우리가 봉침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침이면 벌이 살인 벌이 직접 환부를 쏘는 것이 직자침법이고 발침단자법은 우리가 발침을 하나 해서 환부에 딱 꽂아놓는 겁니다. 꽂아놓는 거고 발침순경산자법은 침을 빼서 핀셋에서 한번 딱 피부에 꽂았다가 또 핀을 놓는 거죠. 딱 집어서 다음에 또 지르고 또 다음에 또 지르고 이것이 발침순경산자법. 그 다음에 발침산자법은 발침을 해서 핀셋대에 침을 그대로 잡고 놓지 않고 계속 여러 군데 시술하는 것이 산자법인데 주로 우리가 사용 반응에 대한 발침 순경 산자법하고 발침 산자법 이거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거는 벌이 벌을 핀셋 잡아가지고 환부에 놓으면은 그 옆구모에서 침이 피부에 걸려서 침에 빠지고 나는 이게 직자법입니다. 직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발침자는 발침 그러니까 산자는 뭐냐? 발침 단자는 뭐냐? 발침 단자는 빼서 피부에 한 자리에 딱 꽂아 놓는 겁니다. 핀셋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침 산자는 핀셋 끝에 침을 계속 짚고 이걸 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시술하는 거. 옷이 발침산자. 그 다음에 발침, 아까 단자, 순경산자법은
침을 집어가 여기 놓고 침을 핀셋을 띕니다. 그 다음에 또 잡아가지고 다른 데 또 찌르고 또 핀셋을 놓고 또 잡아서 다른 데 숨겨 놓고 하는 것이 발침 순경산자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봉침 시술하는 데는 이런 이제 핀셋가 있어야 되고 이런 봉침용 소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벌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박하사탕을 넣어서 이걸 좀 벌려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서 쓰는 게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봉침을 할 때 발침이 아주 잘 돼야 된다. 벌침을 이렇게 빼가지고 봉독 주머니가 이렇게 있다. 여기 옆구멍이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래 있으면은 이 핀셋하고 벌침하고가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딱 잡으면 핀셋을 이렇게 잡기나 뭐 이렇게 잡기나 빼딱하게 잡으면은 몸에 시침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은 뺄 때 바로 직각으로 잡아서 뺄 수도 있지만은 초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뺀 이 침을 손끝에다 놓으면 될게요. 손끝에다 이렇게 딱 놔가지고 침이 보이지 않습니까? 침하고 핀셋하고 직각이 되도록 다시 잡아요. 잡을 때 아주 침의 끝부분이 그냥 보일락말락 한 1mm 정도만 침이 나오도록 이렇게 짧게 잡아야 돼요. 짧게 잡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환부에 넣을 때 그냥 눌르니까 약간 여기 치듯이 딱 찌릅니다. 찌르면 그거 꼽히거든요. 그럼 또 빼서 또 찌르고 또 빼서 또 찌르고 또 빼서 또 찌르면은 이게 계속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빼딱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 들어가 침이 꼽히질 않습니다. 그때는 침이 삐져들어서 다시 이걸 직각이 되도록 딱 이렇게 잡아야 돼. 이게 직각이 되도록 딱 잡아서 다시 피부에 찌르면은 이 들어가거든요. 보면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이게. 그 직각이 안 되면은 이 피부에 우리가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 그래서 침을 뺄 때는 우선 빼가지고 벌은 용기에 담아놓고 이 핀셋을 손끝에다가 딱 놔야 됩니다. 이 침을 잡을 때에 이 침이 하도 끝부분에다 잡는다 하는 거예요. 끝부분에다. 끝이 여기 보일락 말락 하는 이 끝이 이만큼 나오도록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잡으면은 이게 옆구멍 뭐 두 개씩 들어가니까 한 번 딱 들어가면은 그 침이 피부에 딱 박이고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각이 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설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침을 잡되 끝부분을 살짝 잡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찌를 때 깊이 찌르면은 너무 깊이 찌르면 아까 옆구멍이 두 개 이상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침이 피부에 들어가니까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찌르면 한 번밖에 약하게 쭉 찔러도 봉독이 다 들어갑니다. 찌를 때마다 쭉 다 들어갑니다. 숙달이 되면은 30분도 찌를 수 있고 20분도 찌를 수 있고 숙달이 안 될 때는 뭐 한 번 찔렀고 두 번 찔러도 안 되는 경우 있고 보통 다섯 번 이상은 이렇게 찔러야 됩니다. 예, 똑같이 들어갑니다. 찌를 때마다. 이게 왜냐면 찌를 때 봉독 주머니에 있는 이 봉독이 한꺼번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피부에. 피부에 시침할 때마다 이 봉독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셋을 할 때 핀셋에 처음 딱 이렇게 나올 때 딱 그 내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셋을 할 때 불빛에 끝을 딱 비싸가지고 끝 부분이 햇빛이 안 벌려 딱 완전히 밀착이 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밀착이 되었구나 할 때는 자기 몸에 가는 털을 요 핀셋으로 딱 잡아가지고 찝어가지고 딱 땡겨 봐야 돼요. 땡겨 털이 찝혀서
올라와. 안 그런데 이게 침이 쭉 좀 밀린다, 이렇게 잡아서. 쭉 좀 밀린다 하면은 이 끝에 밀착이 덜 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시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끝을 봐서 잡을 때 끝에도 잡아서 당겨보고 중간에도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끝이 딱 당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될 때 할 때는 이 핀셋을 이런 단단한 데나 유리 같은 데 이렇게 놔가지고 이 끝을 벌립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은 되고 안 그러면은 너무 버릇하면은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딱 밀착되었나 가는 털을 뽑아서 밀리질 않고 딱 잡았을 때 땡겨 올릴 정도가 이렇게 이제 돼야만 봉침 시술을 할 수 있는 핀셋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핀셋을 딱 잡아보니까 이게 너무 강해.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벌침을 발침해서 힘을 꽉 주고 이 벌침을 잡으면은 벌침이 굴절되겠죠. 보면. 그럼 다음에 놓고 올라오면은 이게 굽어져가지고 벌침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연하게 하는 방법은 이 핀셋의 머리 부분을 벤치로 딱 잡고서 이것을 좌우로 한 두세 번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면 이게 굉장히 연해져요. 그래서 핀셋을 사용할 때는 핀셋의 이 강도를 자기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요거에 어느 정도다 하는 게 침을 잡을 때 그 힘 이상 너무 주면 안 되죠. 침만 움직이지 않으면 잡고. 그런데 이게 너무 힘이 없다. 이게 너무 힘이 없다는 핀셋 끝을 잡고 이렇게 벌립니다. 벌리면은 다시 강해지죠. 보면. 그래서 이 강도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자기가 쓰는 핀셋 외에 다른 사람이 쓰는 핀셋은 이게 자기 손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보면은 그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을 찌를 때 약간 친다는 느낌으로 그냥 지그시 눌러가지는 자는 약간 치는 그렇다고 세게 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친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봉침 소상의 벌을 여기에 벌을 넣으면은 관리를 잘하면 3주는 충분히 갑니다. 3주. 3주는 가는데, 자, 이게 겨울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겨울에도 실내 뜨신 데 놓으면 이놈들이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데, 왕 하고 막 소리가 내고 날개질하지. 이게 소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소동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이놈들이 열을 내서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때는 찬 밖에 내놓기는 안 그러면은 냉장고에 잠시 넣었다가 꺼내면 조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기에 댔을 때도 소리가 없을 정도로 항상 조용한 상태로 있도록 해주고 이 먹이는 하얀 박하사탕만 줘야 됩니다. 처음에 많을 때는 두 개 넣어주면은 하루 만에 거의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차차 줄면은 오래 가겠죠, 보면은. 그래서 형체만 사탕에 형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형체는 이놈들이 이제 침을 녹여서 빨아먹기 때문에 단단한 부위는 그 다음에 잘 못 먹으니까 그걸 끄집어 내버리고 다시 새 걸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꿀을 죽이나 아이고 얼마나 목마르겠네서 뭐 종에다가 티슈에 물을 적셔서 넣어 죽이나 하면은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반드시 사탕만 딱 이렇게 주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봉침 손에 대기를 하다가 딱 놓으면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놀라면은 전부 이놈들이 놀랄 동시에 봉독을 분산하니까 이걸 봉침 손에 충격을 주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양복을 할 때 적은 걸 할 때는 소비면에 대고 바로 이렇게 주고 훑어가 하기나 뚜껑을 훑기나 안 그러면 핀셋으로 한두 마리 잡기나 하는데 많은 걸 할 때는 소문 크기를 요만큼 조절을 해가지고 요 소상으로 문을 열고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소문 앞을 나무토막이나 뭐 돌멩이로 가지고 탕탕탕 치면은 벌들이 놀라서 통을 안으로 쉽게 빨리 쫙 들어와 봅니다. 그러고 겨울 같은 데는 이 웬만큼 두들기도 안 들어져 보면 그때는 이 봉침용 소상 밑으로 철솜을 집어넣어가 저 안에 집어넣어 막 흔들면은 또 깨서 이렇게 소상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꿀벌은 겨울 월동 기간에는 안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계속 이 봉침용한다고 벌을 잡아 서버리면은 벌이 이내 망가지고 없어진다 하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제 봉침요법의 우리가 7호점은 첫째는 아픈 부위입니다. 아픈 부위. 아픈 부위하고 신경계에 따라하고 경일에 좌침하고 골격이 틀어진 곳 좌침하고 근육의 이상으로 좌침하고 혈액순환이 나쁜 곳 좌침하고 뭐 이런 게 쭉 돼 있어.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게 원칙엔 이렇다 하는 건데 그래서 봉침을 딱 배웠으면은 봉침을 어떻게 시술하느냐 하면은 이 예방 혈자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예방 혈자리가 이게 이런 점도 아시혈이라는 거는 몸에 이상이 있는 자리인데 예방 혈자리를 필히 먼저 시술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선 아까 제가 설명한 이제 벌침을 시술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봉독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손목의 뇌관혈입니다. 뇌관혈 여기인데 찌를 때에 남자는 왼손목, 여자는 오른손목. 그리고 여기 있죠. 내장 남자여우. 근데 여기에 뇌관절을 딱 찌를 때, 요 한 군데만 찌르지만, 여기에 딱 찌르면서 밑에 삼각형으로, 하나, 둘, 세 군데, 이렇게 딱 찔러 놓습니다. 살짝, 한 마리 가지고 살짝, 이렇게 찔러 가지고, 한 5분을 봅니다. 5분. 5분 정도를, 경과해 쭉 보면은, 거기에 찌른 자리에 반응이 나타나요. 전혀 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불세배인데 속이 약간 세 군데가 볼록한 사람이 있고 또 한 군데 동전 크기만큼 벌건 사람이 있고 손목 전체가 벌건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심하면은 심할수록 이 사람은 봉독에 대한 내성이 전무하기나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 시술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한두 마리 이상은 시술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했는데 전혀 아무 표가 없다. 이런 사람은 봉독에 대한 내성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이렇게 시술을 해도 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봉침을 놓을 때에 그런 예방 시침 혈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방 시침 자리는 제일 먼저 이제 뇌관혈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디를 제일 먼저 하느냐 하면은 합곡혈이라고 합니다. 합곡혈은 우리가 침구술 같으면은 쫙 한 절자리를 잡아서 찔러야 되지만은 우리 봉침은 그 부근에만 가도 돼요. 그래서 합곡혈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다면 그 부근이 합곡혈이 여기다 하는 거는 알아서 이 부근을 여러 군데 쭉쭉 돌아가면서 여덟 군데 산자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합봉을 할 때 뭐냐면 이 모지와 금지를 딱 이렇게 모으면은 볼록하게 좀 볼록한 데가 볼록한 데 있습니다. 그 정상이 합곡혈 자리니까 거기에 먼저 딱 시침을 합니다. 하면은 이 합봉혈은 우리가 벌침을 놨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주고 차단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통증 완화. 이때 합봉하고 그 다음에는 손의 반대 발이잖아요. 발도 엄지하고 금지 발가락 그 쭉 안에 보면은 태충열 하는 게 있어요. 태충열, 요게 나오죠, 이게. 태충열. 발, 엄지하고 발가락 했는 데서 쭉 올라가면은 이 딱 뼈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대충률입니다. 여기를 시술해줘. 그래서 우리가 침구학에서 합곡 대충을 우리가 사관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두 군데 혈인데 사관절이다. 이게 족삼지하고 다른 거 있지만은 이거 여기 이 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합곡 대충을 반드시 먼저 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들은 심장이 괜찮으냐, 심장이 뭐 좀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기문혈하고 유두 바로 밑에서 한 한치 떨어진 양쪽에 기문혈 거기를 시술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기문 유두에서 밑에 떨어진 양쪽에 양쪽 침은 봉침을 놓을 때 항상 대칭적입니다. 양쪽에만 놓는 게 아니라 양쪽 팔, 양쪽 다리. 그러나 우리가 인맥, 동맥 같은 거는 하나만 쭉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만 되면 거기가 양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합곡하고 태충하고 기문혈하고 좀 더 한다면은 단중이라고 양유두과의 한 중앙입니다. 심장. 여기에 딱 찔러줘보면 이것이 예방 시침 혈자리입니다. 예방 시침 자리. 여기를 먼저 등이 있는 데죠. 어디가? 이거 아니죠? 이거 단중 앞 가슴 유두 아, 유두 젖꼭지 있죠. 젖꼭지 두 가지 일직선에서 한 가운데죠. 여기 단 앞입니다. 앞. 요렇게 여기를 이제 시술을 해서 하시면은 되는 거죠. 이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픈 환부 자리를 가야 됩니다. 환부 자리, 환부 자리에 이렇게 가서 시술을 해주시면 돼요. 보면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뭐 이렇게 자리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자 우리가 봉침을 놓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이상 반응을 생겼다. 이상 반응을 생길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응급조치법은 이건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 응급조치법은 자 우선 환자를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 가만히 혁대 긁고 눕혀가지고 환자가 대소변을 보고 하면 관장을 하거나 대소를 시키고 환자가 속이 울렁하나 매스가 없다고 구해준다고 사람을 토하게 도와주거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목을 뒤를 좀 눕혀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혀가 돌돌돌 말리는 겁니다. 그때는 입에 뭐 수저나 뭐 젓가락이나 볼펜을 물려서 젓갈을 물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밑에 기문 부위하고 뭐 이거를 찬물, 더운물, 수풀을 해준다 하는데 그이가 웬만하면 요것만 해주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런 환자가 있을 때에 안정을 시키고 나서,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 여기 인중혈이죠, 인중혈, 코 밑에. 인중혈, 소택, 새끼 손가락 바깥쪽, 손톱, 이렇게. 여기에, 여기를, 삼릉침에다가 사열침 있죠, 사열침. 이거 여기다 봉침 놓는 거 아닙니다. 봉침에, 맞아가지고 이상 반응이 생기는데 여기다 또 봉침 놔버리면은 더하죠. 그러니까 이 사열침으로 꼭 찔러서 피를 빼버립니다. 피를. 피를 빼면은 하고 이렇게 안정을 시키면은 거의가 안정한 상태에서 그 외에 수십이승열 뭐 또 뭐 이런 또 그 십선열, 십지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책에 의문이 있을 겁니다. 막 그림을 보시고 여기까지 갈 일은 거의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막 그렇게 해서 이 복뇨에 대해서 제가 뭐 좀 시간이 원체 촉박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봉침 시술을 하려 그러면은 발침법이 돼야 된다. 발침. 그리고 절대 환자에게 직자로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아 뭐 발침에 난 직자를 맞아도 괜찮으니까 직자를 놔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난 뭐 빚자 맨날 나도 괜찮다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벌침 벌하고 이 빚에 줘가지고 그럼 본인이 놓으세요 본인이 놓으세요 나는 놔줍니다 근데 자기는 맞아보고 괜찮다 했지만은 사람의 그날 따라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괜찮다고 나는 100회를 많이 맞아봤으니까 놔달라 놔다가 잘못되면은 책임이 자기가 집니까 시술한 자가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절대 직자를 놔달라는 사람은 아예 거절하시고 본인이 맞으라 하고 놔주면은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 발침법을 처음에 연습하는데 손에다가 이게 뭐 한두 번 해야 되는 것도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손에 놓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놓으면 지겹잖아요. 아프고 가렵고 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과나 무나 당근 같은 거를 짧게 딱 자릅니다. 이렇게 껍질까지 딱 잘라서 고기 놓고 발침을 해서 고기다가 찔러보는 게 고기다. 그럼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피부다. 들어가서 여러 군데 산자도 해보고 발침.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이 발침과 시침은 숙달이 돼야 됩니다. 숙달이 안 되면은 이게 절대 되지로. 그러니까 요령만. 그러니까 벌을 벌통에서 빠져 이제 흰쇠스를 잡아낼 거 아닙니까? 잡아내가지고 막 바닥닥거리고 이렇게 손으로 잡기가 거부하다 싶을 때는 그것을 봉침통에다 머리만 살짝 눌러서 몸통을 눌러보면 창자가 터져가지고 침을 찾을 수 없으니까 머리만 딱 눌러서 일단 기절시킨 다음에 벌을 꽁지만 나오도록 쫙 잡아서 핀셋 끝으로 이렇게 뽑은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직각으로 잡아야 되니까 손끝에 놔가지고 끝이 조금만 나오도록 보일락 말락 1mm 정도 그래서 직각으로 잡아서 시술을 하는 연습을 쭉 해보시면은 처음에 어떤 그런 뭐 야채나 과일이나 여기다 시술 쭉 해보시면 차차차 그게 늘 겁니다. 앞에 복료를 좀 빨리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우리 봉산물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봉산물의 효능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벌꿀 이 벌꿀은 우리가 소비 속에 저장돼서 봉개된 이 저밀 소비를 우리가 벌꿀이라고 그러는데 이 벌꿀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꽃의 꿀샘에 있는 그것은 꿀이 아니고 화밀이죠. 꽃 화자 밀자 화밀입니다. 이게 순수한 의미에서 이거를 벌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꿀벌들이 꽃에 있는 꿀샘에 있는 화밀을 꿀주머니에 저장하죠. 꿀인 벌들이 뱃속에 넣어오는 게 아니고 위장이 따로 있고 꿀 저장 주머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꿀주머니에 저장해서 벌통의 소방에 들어와서 토해냅니다. 토해내면은 이제 다시 또 밖에 꿀 수집하러 나가죠. 그래서 벌통 안에 내역봉이 다시 꿀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이걸 숙성, 전화, 농축을 시켜서 하는데 이 과정을 한 마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이제 지치면은 그 다음부터 입을 통해서 다른 꿀벌들에게 먹입니다. 그럼 다른 벌들이 입을 통해서 먹어가지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4, 5회 반복 이 화밀에 전화당한 작업이 완료됐다면 소방에 저장해 놓은 걸 우리가 채취하는 것을 우리가 벌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꿀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꽃에 있는 화밀을 벌들이 가져온 것이 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벌꿀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고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최소한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화밀은 감남의 뜨거운 감남의 뜰분 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뜰분 감을 왜 그냥 못 먹잖아요. 이거를 먹으려면은
뜨거운 물을 담아 단지에다 푹해서 3일, 2, 3일 정도 삭혀야만 단감이 되듯이 이 떫은 감을 벌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서 완전한 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벌꿀에는 당분이죠. 당분.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과당. 근데 당분은 3대 영양소의 하나로서 단당류가 있고 2당류 있고 다당류가 있죠. 보면은 이런데 단당류 벌꿀은 여기 단당류다. 한 가지의 당류로 이루어진 당분이 그래서 벌꿀을 단당류라고 그러고 2당류는 두 개의 당류가 합해지고 다당류는 세 개의 당류가 합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살이나 면류나 전분류를 우리가 다당류라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당분은 인체 에너지 공급에 해서 소화 효소의 작용에서 단당류로 다시 분해가 됩니다. 당분은. 그래서 에너지로 세포의 흡수가 이렇게 되지만은 벌꿀은 이러한 분해 과정이 필요 없다. 처음부터 단당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꿀은 단당류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해 과정과 다른 영양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단당류인 벌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좀 그 여름에 양분 과정에서 상세하게 좀 배웠습니까? 어느 정도는 배웠어요? 아, 그러면 예, 그러면은 제가 좀 대충 넘어갈게요. 그래서 벌꿀과 환비는 꿀샘에 들여있는 환비는 은밀하면 설탕과 같은 자당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꿀벌이 환비를 채집하여 집으로 운반해서 벌집안의 내역공들에게 전달해서 내역공들이 인벨타제라는 몸에서 소화효소를 이제 첨가시킨 거죠. 첨가시켜서 2, 3일 동안 과당과 포도당으로 조성해서 하면은 그때 꿀의 미네랄 성분이 생성돼서 우리가 유한 약재로 쓸 수 있는 꿀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꿀벌은 꽃과 식물에 있는 환미를 단순히 벌집으로 인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채취의 환미를 전혀 다른 고품위의 당분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영양소로 탄생시킨 것이 벌꿀이다. 그런데 이 벌꿀은 알칼리성 식품이죠. 알칼리성인데 월꿀은 꿀을 우리가 사람이 먹기 전에 있는 꿀 상태는 알칼리성 식품이 아니고 산성 식품입니다. 우리가 산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보면 그런데 꿀을 섭취 이전의 상태는 산성인데 인체 내에 흡수되면은 강한 알칼리성으로 변화가 된다 합니다. 이것은 미네랄과 더불어 유기산과 함유돼서 이 유기산의 체액으로 알칼리성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유지하는 데는 이 꿀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인체의 이제 체액도 건강한 폐하 7.4 전후에 약 알칼리성으로 되죠. 그리고 산성의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체액도 산성으로 변화돼서 피로나 두뇌 활동 둔화나 신체 기능이 쭉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꿀을 꾸준하게 장복을 하시면은 이런 증상이 없어진다. 그래서 평소의 식생활 관리를 통해 체액이 약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꿀과 같은 알칼리성 식물을 많이 섭취해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꿀벌의 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약 80 내지 85%를 차지하고 있죠. 그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17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12종의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함유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식품이라고 도 한다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필수 아미노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냐면은 우리 뇌에서는 뇌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엔돌핀. 엔돌핀은 우리 인체에 아주 좋은 성분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엔돌핀을 분비를 하려고 그러면 뇌에서도 영양소가 필요한데 영양소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만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을 분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의 음식을 필수 아미노산을 주 복용을 해줘야 되죠, 보면은.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의 성분을 쭉 설명할 때 보면은 거의가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들어가 있는 것이 봉산물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넘어가고 자, 우울에는 살균 작용이 굉장히 강하죠. 상체 부위의 환혹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집안이나 어디에서 간단한 황처가 생길 때는 그 부위에다 바로 집에 있는 우울만 발라줘도 상체의 환혹을 방지하면서 치료가 빨리 되고 흉터도 생기지 않고 화상에도 빠른 치유를 발휘합니다. 상체 회복을 왕성해 주고 병균의 접근을 막아주는 거죠. 보면은 이 왜 우리 이런 살균 장애를 막아주느냐는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꿀 속에 우리가 살균력이 어느만큼 있는가를 한번 이 미 콜로라도 농업대학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티푸스 열 원인균이 48시간 이내에 죽어버리고 파라티푸스균은 24시간, 만성기관지 폐염 원인균은 4일, 이질 원균은 10시간 만에 꿀 속에서 다 살지 못하고 죽더라는 실험을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꿀에는 탈수작용, 습기를 흡수하는 작용이 굉장히 강하죠. 꿀은 모든 물질에 강력한 탈수작용을 하는데 꿀의 탈수는 상대방의 수분을 이제 꿀이 뺏어오는 걸 탈수작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삼, 꿀에 수삼이나 매실 등을 담가서 2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보통 생활할 때는 수삼을 꿀에 담그니까 꿀 속에서 수삼이 퍼져서 물렁물렁할 것 같지만은 이 수삼이 있는 수분을 꿀이 전부 빨아가지고 수삼은 꿀 속에서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바짝 건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꿀의 탈수작용 때문에 그런데 이 탈수작용은 우리가 병균이 살려고 해도 수분 습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꿀을 발라놓으면 환부에 이 습기를 참 더 뽑아내버리기 때문에 이 균이 살지 못해서 살균 기능을 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또 화상에 대한 효능도 화상에 있을 때 꿀을 바르면은 화상에 그러니까 수포가 생기잖아요. 수포가 생기는데 수포를 터뜨리면은 흉터가 되죠 보면. 그런데 꿀을 발라놓으면은 이 수포가 생기는 습기를 사전에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화상 치료가 잘 되고 흉터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얄 젤리. 이 로얄 젤리는, 우리가 일벌이, 건강한 일벌이 꿀과 꽃가루를 먹어서 머리에 인두선이 두 가닥이 됐습니다. 머리에 인두선에서 600세계 액층을 빼는 하나의 골수액이다. 벌들의 골수액을 우리가 로얄 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로얄 젤리 생산은 인공적으로 이왕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일왈제를 생산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소비액이 산란되어 가지고 이왕부이 살을 넣으면 3일 만에 부화가 되죠. 부화가 되면은 그 부화된 충이 3일이 지나지 않는 2일 내린의 충을 골라서 요 왕안에다 이충을 시킵니다. 이충을 속에서 집어넣으면은 일벌들이 이게 왕대 집으로 착각을 해서 여기다가 왕을 쭉 양성을 하죠, 보면. 양성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왕류를 쭉 달고 집을 이렇게 쭉 달아냅니다. 여기서는 왕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위에 헛집 달한 거를 칼로 전부 다 쫙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로얄젤리가 꽉 차있죠, 보면은. 그러면 제일 위에는 여왕벌이 되는 충. 그러니까 우리가 여왕벌이 되는 충이나 일벌이 되는 충이는 같은 유정란으로서 같은 충이면은 뭐 일벌도 되고 여왕벌도 되고 그런 겁니다. 방의 크기와 먹이에 따라서 달라지죠 보면.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여왕벌 충을 전부 핀셋으로 전부 다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채술로 아니 끌고서 모아서 병에 다 붓는 거 이것이 바로 로얄 젤리거든요. 보면은 이 로얄 젤리는 이충해서부터 앞에 이충하는 거기서부터 해서 채취할 때까지 딱 72시간 만에 생산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늦추더라도 빨라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하나의 그 작업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로얄 젤리는 일부리 꽃과라 꿀을 소화 흡수하여 머리 인두선에서 분비하는 물질로서 벌이 유충과 유황벌에게 먹이는 이 물질인데 이 여왕벌이 알을 놓을 때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분해서 놓죠. 보면 그 유정란을 놓으면은 일벌 내지 여왕벌이 되고 무정란을 놓으면은 숙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벌은 숙벌의 정액을 별도로 저장하는 주머니에 있어 가지고 놓을 때 묻혀서 놓느냐 묻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벌, 여왕벌, 숙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화는 똑같이 3일 만에 되죠. 3일에 부화돼서 부화 후 3일 72시간까지는 여왕벌이 된 중이나 일벌이 중이나 숙벌이 된 중이나 똑같이 로얄젤리를 먹입니다. 로얄젤리는 소량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딱 4일째부터는 먹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4일째부터 여왕벌이 되는 중에는 계속해서 다량의 로얄젤리를 급이하죠. 보면 그리고 일벌과 숙벌 충에게는 로얄 젤리 공급이 딱 중단되고 꿀과 화분을 혼합해서 이렇게 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리죠. 보면은 그래서 젤리는 여왕벌을 인공적으로 양산하는 과정에서 6일 자 부화돼서 3일 또 3일 돼서부터 또 3일 70일 그래서 6일령에서 생산하는 것이 로얄 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화 후 3일간은 동일하게 로얄 젤리를 먹고 자란 다음 3일 이후부터 먹이와 소방의 차에 따라서 여왕벌 일벌 구분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벌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고 평균 수명이 또 45일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꽃필 때 아카시아 유미기 때는 45일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지금 월동 기간에는 한 5개월 내지 심한 거는 6개월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꿀벌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같이 나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꿀벌이 태어나서 어느 만큼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노동력에 따라서 이 수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일을 안 하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벌은 일벌이 30 이상 오래 살며 몸집도 200 이상 크고 매일 1700에서 1800개 살란 알을 놓는 겁니다. 이 뭉쳐놓으면은 이 부피가 여왕봄의 몸 부피만 하는 거죠. 이런 오래 살고 이런 알을 계속 놓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로얄 젤리의 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얄 젤리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단백질 중에는 여기도 있죠. 17가지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로얄 젤리에 함유되는 아미노산은 화분은 필수 아미노산과 동일하다. 사람의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봉산물에 이런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비타민류도 1953년에 노벨상 수상자 받았죠. 로얄 젤리에 이러한 성분이 많이 드는 걸 영국 확인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로얄 젤리의 성분을 이 역학자들이 다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분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루 물질을 알고 있습니다. 아루 물질. 그래서 이 로얄 젤리의 아루 물질의 핵심 성분이 테네치디센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로얄 젤리의 핵심 성분입니다. 이 핵심 성분이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테네치디 함량이 차이가 납니다. 함량 차이. 그것은 중국의 산삼, 우리 한국의 산삼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게 있죠.
기후 토질에 따라서 달라드립니다. 그래서 로얄질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신물질이고 항암장애와 항염장애에 관여하고 한국산 로얄질과 다른 데에 비해 함량이 약 30% 정도 더 많다는 건 뭐냐. 이 성분이 테네치티센산이라는 이 성분이 한국산에 더 많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이 아루 물질은 유충을 여왕불로 성장시킨 데 관여하는 것을 통해서 독특한 미제 이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 연구를 계속하면서는 아직도 그 실체와 분자 기구가 구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로얄질이다. 로얄질의 이제 효능은 자율신경 활성화 작용, 혈압 조절 작용, 당뇨병 예방과 치료 효과, 만성 간염의 증상 완화, 암 예방 및 항암 효과, 노화 방지 및 정력 증가, 피부 미용 효과에 이러한 독특한, 그래서 아까 이 미용 효과에서 스킨에다가 로얄질을 희석해서 사용하면은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 꽃가루. 이 꽃가루는 벌통 앞에다가 이 화분 채취기, 화분 채취기를 달아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죠, 보면은. 화분은 꿀과 함께 꿀벌들의 주식이면서 로얄질이 봉독 효소는 벌의 체내에 소비되는 새로운 물질들의 원료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는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쌀 가지고 밥을 해서 먹는 게 주식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쌀 가지고 밥만 계속 만들어서 밥만 먹는다 하면은 사람이 건강 유지할 수 없겠죠, 보면은. 꿀, 벌도 마찬가지다. 벌의 주식이 꿀이지만은 꿀만 먹고는 벌들이 못 산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반드시 꽃가루에서 벌들이 필요한 그러한 성분들을 다 낸다.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화분은 꿀벌 및 유충의 필수 식량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스타멘인데 이 꽃가루 부분에 스테미나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고래로부터 화분이 정력, 기력, 지구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은 단백질 함량이 20 내지 25%에 이르는 고단백 식품이고 단백질이 반이 아미노산으로 복용시 체내에 흡수되고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비타민 A, B, 군, P 등의 다양한 영양 물질이 균형 있게 함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가루를 완전 식품이다. 다른 벌꿀 뭐 이런 거는 자연식품이다 하는데 완전식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화분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은 속이나 지구보다 약 5 내지 8배 들어있는데 이 화분의 효과를 보면은 식욕에 좀 위에 대한 강력한 작용으로 식욕 개선 효과 또는 위에 대한 혈육이 다른 기관을 정상화시키거나 중년기 이후 누적된 피로에 의한 식욕 부진 개선, 그냥 신진대사 촉진,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비만 해소 및 방지를 하고 신체 각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역할도 이 화분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질병 회복기 영양 공급은 훌륭한 항생물질로 세균의 파괴 혹은 저격하고 영양 공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화분에는 지혈작용이 있다는 거죠. 지혈작용. 그 우리가 큰 교통사고를 났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은 생명이 이독하는데 평소에 꾸준하게 화분을 많이 복용한 사람은 스스로 이 지혈작용을 해줍니다. 화분에 함유되는 루틴은 지혈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고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강화하여 상처나 출혈이 있을 때 이것을 재빨리 응고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루틴의 역할에서 출혈 피가 흐르는 시간을 약 30-40% 단축시켜주는 이런 엄청난 역할도 화분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본인은. 그리고 생리기능 조절 및 피로회복 역할도 있고 전립선 질환에 대한 효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 전립선에 꽃가루를 먹으면 전립선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빈혈 및 고혈압 치료 있는데도 화분을 계속 복용하면 좋고
스트레스 노예질에 대한 효력. 화분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체기능의 조화와 평형의 회복을 도와줌으로써 신경증을 정상화시켜 자율신경을 활발하게 해주고 정신적인 불안을 혈압을 높여 위장의 질병을 유발시키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가 삶의 위험이 되고 결국은 만성이 되어 위암으로 발전하는데 이 화분을 먹음으로써 그런 것을 예방을 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분은 우리가 제가 쭉 설명을 해도 쉽게 잘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화분이 어떤 영양가가 어느 만큼 되느냐. 우리가 건강식품으로서 우유를 많이 취해보면 우유. 그럼 우유 한 컵, 화분 한 컵 하고 영양가를 비교했더니 우유에 보다 화분이 이거 보시기 뭡니까 이게?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의 비타민을 화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구상의 영양분을 어떤 식품만 비교했을 때 배만 돼도 대단하다고 그러고 20%만 대단한데 이렇게 있는 식품은 오직 화분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죠. 보면. 그래서 꽃가루는 최초 햇빛에 건조시키게 되면 화분 입자의 발화로 영양 감소가 돼서 수정 능력이 상실돼서 건조화분과 생화화분을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생화화분은 실온에는 보관한다. 반드시 냉장고나 냉동 보관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필수 아미노산 외 10여 가지 아미노산이 이 꽃가루에 다량 들어가 있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봉산물은 전부가 필수 아미노산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폴리스. 이 프로폴리스는 아까 나무의 새싹에서 나오는 수지 성분을 벌들이 가져오는데 이거를 채취하기 위해서 벌통에 프로폴리스 채취망을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덮어놓으면 여기다가 벌들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데 이것을 지금쯤 겨울에 찬바람 불 때 걷어와가지고 겨울에 얼으면 꽁꽁 얼면은 이것도 이제 꾸덕꾸덕해져 비비면은 뚝뚝 떨어집니다. 안 그럴 때는 냉동시켜서 이걸 비비면은 여기에 있는 봉교가 전부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는 꿀벌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여러 가지 식물들에 채취한 수지와 같은 물질에 꿀벌의 타액과 효소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이다. 이 나무에 있는 수지 성분을 그냥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놈 이빨로, 입으로 그걸 이제 저걸 뜯어 모아가지고 다리에 가져오니까 그 과정에서, 이 꿀벌의 이 타액과 효소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들은 프로폴리스를 봉상, 벌통, 벌떼에 터미난 곳에 발라 병균이나 바이러스, 말부나 쥐 같은 외적을 방어하고 유충의 산란과 성장 그리고 식량인 꿀의 숙성과 보관에 적절한 위상 상태를 유지한다. 이 벌들이 나무에 봉교를 가져오는 것은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여왕벌이 알을 낳아서 소방에 알을 낳아서 벌들이 출방합니다. 이게 벌들이 출방하면은 20일 만에 출방하면은 벌들이 소방 안에다가 허물을 붙이고 나와요. 매미 같은 거는 나와서 나무에 밖에 나와서 허물을 이제 붙고 매미가 되잖아요. 그러나 벌은 밖에서 나오는 게 소방 안에다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이 이 소방에서 벌이가 한 번 따져 나왔다 하면 이런 육각형이 된 이 소방이 벌이 한 번 나면 한 번 날 때 허물 한 번 붙이고 두 번 나면 두 번 여기에 100마리 나오면 100겹의 이 허물이 여기 소방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방이 점점점 적어져요. 적어지면서 색깔이 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방한 여기다가는 바로 절대 여왕벌의 알을 넣어서 이걸 소독을 해줘야 되고 이 소독을 벌들이 수지 성분을 가지고 벌통 속에 이렇게 붙여놨다가 이거를 식물로 녹여서 이 소방을 이 소방 안을 소독을 합니다. 그래야 여왕벌이 저기다 알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야생의 야외 벌들을 벌통을 놓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뭐 나방이 풍뎅이나 또 덜지 같은 게 꿀을 훔쳐물러 벌통에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벌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어버리죠. 보면은 죽은 걸 그대로 두면은 어떻겠습니까? 썩어서 부패되고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면은 벌들이 그 시체를 봉기를 가지고 딱 덮어 씌워버립니다. 딱 덮어 씌워버리면은 그것이 박제가 돼가지고 절대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피라밋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한 것에서는 봉교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프로폴리스 인체 활용할 경우는 세포의 부활과 성장을 촉진하고 활성산소의 제거를 통해 세포의 손상과 각종 질병의 발병을 예방한다고 했죠. 활성산소 제거를 할 수 있다. 면역과 자연치료를 증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 이거는 봉교의 성분이에요. 봉교가 이렇게 보면은 밀랍도 있고 이 꽃가루도 있고 유기밀도 있고 후지 성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혼합이 되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성분이 봉교에는 프라보노이드라는 이 성분입니다. 이게. 이 성분이 국산 뭐 유카리, 브라운, 알레그린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세계 각국마다 향취와 냄새가 전부 다릅니다. 특히 브라질산 이 봉교는 향취가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한데 이 아시아권에서는 향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향취만 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프라보노이드는 성분이 이렇게 뭐 되어 있지만은 이 프로폴리스를 봉기로 수집하는 수목류는 주로 포플라, 전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누름나무, 유카리나무, 알레그리나무 이런 종류고 대륙권은 아시아권은 향취가 무척 가깝고 브라질과 남미권은 향취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동구권은 향취가 아주 순하고 지역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데 현재 우리가 가장 좋은 우수한 봉교로는 브라질 거를 경쟁합니다. 우리 국산 봉교는 키로에 약 지금 한 16만원, 15만원 내지 16만원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브라질산 거는 키로에 약 한 4-50만원 갑니다. 왜 그렇게 비싸냐. 이 브라질에는 온나무가 없습니다. 브라질산 온나무. 온나무가 없기 때문에 향취가 강하고 그래서 브라질산 봉교를 가지고 저런 프로폴리스를 만들면 절대 부작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 대신 값이 비싸다. 국산은 우리 산야에 온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온나무에서도 프로포노이드를 성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벌들이 가져오니까 옷에 취약한 사람은 옷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폴리스 효능은 항생, 항발에서의 특성, 조직 재생 및 세포 성장 촉진, 활성산소 제거 및 산화 방지 특성, 면역 증진 효과, 항암 효과.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가 처음에 할 때는 이 암 환자용으로 이것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쭉 되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괴행 효과, 진동 효과, 혈압 및 혈당 유지 효과, 심장 혈관 효과, 치아 보호 효과, 질염증 효과. 이렇게 하는데 이 진통 효과가 얼마큼 빠르냐 하면은 치통이 왔을 때, 밤에 치통이 왔을 때 치과는 응급실이 없잖아요, 야간에. 그럼 밤새도록 고생해야 되는데 그때 프로폴리스 원액을 아픈 치통에다 흥건하게 적셔놓고 두 한참 이렇게 물고 있다가 생겨버리면은 이 치통이 싹 엎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치통 효과가 빠르다. 이 프로폴리스가 이 제조법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러분도 앞으로 양봉을 하면서 이 봉교가 채취되면은 자 우리 한 대짜리 꿀병 같으면은 봉교 한 500g 넣고 주정 알코올 주정을 한 80%로 묽게 해서 한 병을 가득 채웠다가 계속 흔들어서 나중에 그걸 정제하면은 되는데 이것이 만드는 것이 각자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숙성시켜 가지고 대충 그러거나 우물만 쭉 따라 가지고는 옳은 프로폴리스가
될 수 없다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봉교 용액을 추출할 때는, 여거 할 때입니다. 바닥에 침전된 봉교와 같이 용기를 흔들어서 완전 혼합시킨 다음에 이를 여과기에 걸려야 하는데, 이에는 소형 진공 여과기가 있어야 하므로 일반 양봉로가에서는 봉교 용액을 흔들어서 혼합시키지 말고 인물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물만 사용한 프로폴리스액은 효과 면에서도 혼합시켜 소형 진공 용액을 사용해 추출한 프로폴리스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약을 약탕관에 따르는데 이거를 할 때는 삼배 주머니에다가 더 가지고 꼬재기를 해서 꽉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꽉 짜야 되는데 그런 삼배 주머니도 없고 뭐 나무 꼬재기도 없다. 그러니까 약탕관에 따른 물을 우물만 쭉 대충 이렇게 따라 먹는 거와 막 같은 효과다. 그 다음에 재탕을 또 다시 모아놨다가 한 번 더 끓여 먹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런 진공 여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다. 그래서 이 진공 여과기는 이렇게 생겨, 조그마한 소형으로 생겨서 이게 소형으로 생겨서 이 깔때기에다가 여과지를 깔아놓고 점 막 흔들어서 이거 딱 하면은 이게 진공이 돼서 쫙 빨아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액체가 바닥에 차차차 줄어가지고 쭉 했다 나중에는 바짝 이 물기 하나 없이 딱 여기 있는 액을, 액체를 쭉 빨아내게 되죠, 보면. 이렇게 이제 짜내야만 이것이 이제 옳은, 프로폴리스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기계가 없으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치질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 떨어진, 그런, 된다. 근데 이 프로폴리스 액은 복용시 원칙상 물에 용해시켜 복용하는데 조이컵의 처음 복용의 기준은 한스포이드를 원칙으로 한다. 근데 이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이것이 여과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느냐, 이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은 찬물에다가 찬물을 종이컵에 한 3분의 2쯤 따려가지고 그 찬물에다가 요거를 한 스포이드 쭉 부어봅니다. 한 스포이드 쭉 부어보면은 정제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위에 이물질이 떠서지죠. 아, 바로 아주 재빠르게. 참 빠르시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찬물에다가 섞는 거예요. 찬물에 섞었을 때, 그래가지고 쭉 흔들었을 때 위에 이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이물질이 없어야만 이것이 프로폴리스가 완전히 정제된 거거든요, 보면은. 그럼 여기에 누렇게 이렇게 송진료나 이렇게 뜨면은 그건 프로폴리스가 이걸 찾는 게 안 뜨던데. 예? 그러니까 안 뜨는 거는 이제 본교보단 또 주정이 너무 많이 했을 때, 주정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또 그렇게 적게 생기죠,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자, 이 프로폴리스도 벌꿀을 수분 측정하는 당도계가 있듯이 이 프로폴리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굴절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브리스 적정 브릭스가 30에서 35죠. 여기다가 딱 그 봉액을 딱 이렇게 넣어보면은 여기 수치가 나타납니다. 30에서 3, 뭐 보통 35 전후. 이걸 벗어나버리면은 봉교가 양이 적기나 옳은 프로폴리스가 아니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물을 탔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정당한 브릭스가 이 35의 브릭스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물에다 탔을 때 이물질이 생기지 않아야만 정확한 옳은 봉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봉화는 뭐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이걸 잘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숙벌이 이제 나오기 전에 해서 생산해서 하는데 이게 비우가 약한 분은 좀 먹기가 좀 힘들죠. 보면은 뭐 그래서 요거 이 봉화 요것은 뭐 생략을 하고 남은 시간에 오늘 제가 너무 이제 쭉 없는 시간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설명드려서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나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질문을 대답해 드리고 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